그리스 파카 2018에서 2020 한국 B리그 베스트 7 이다영 25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제배구연맹 피붓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 5일 한국 시간 그리스 신문 포스토는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파는 국제배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토는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2021-22 볼트리그 여자부 선수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다영은 FA가 됐지만 대한민국 배구협회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며 파카 국제배구연맹 탄원서 제출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를 당했습니다. FA가 되며 구단 징계는 풀렸지만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선수라며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스 무대는 유럽 배구연맹 세브 여자리그 랭킹 37위입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칸는 6월 18일 포스톤을 통해 이다영은 파과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톤은 파는 국제배구연맹 유권의 성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림으로 영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설명했습니다.